깨끗하게 씻은 물을 이렇게 썰어줘야 돼요. 가을 무는 보약이잖아요. 이렇게 정갈을 해서 두고 먹으면 간식 중에 최고의 간식이에요. 몸에도 좋고. 가위를 이렇게 썰어주세요. 그래갖고 한 1cm 정도로 써세요. 거의 크기를 그냥 대충 맞추면 돼요. 이거 할 때는 무속이 좋은 걸로 해야 돼요. 이게 갱엿을 넣어서 조리기 때문에 무가 싱싱하고 달고 맛있는 걸로 꼭 하셔야 합니다. 근데 무가 좀 크지 않나요 지금? 이게 갱엿이 들어가서 졸여지기 때문에 무가 수분이 빠지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도톰하게 해야 돼요. 아, 무가 쪼그라드니까. 그렇죠. 이거는 쌀 갱엿인데요. 이거를 넣고 같이 이제 졸이면 되는 거예요. 무를 넣으세요. 물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. 거기다가 갱엿을 넣어요. 그럼 이제 불을 켜요. 그러면 열이 오르면서 무에서 물이 나오죠. 그 물이 이 갱엿을 녹여요. 처음에는 센 불로 할 거고요. 이렇게 뚜껑을 좀 덮어놓을게요. 기다려 보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보면 물이 막 나오잖아요. 이렇게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고 불을 중약불로 해놓으세요. 이 김으로 갱엿을 녹이는 거예요. 아예 처음부터 중약불로 해도 되지만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뚜껑을 열어서 녹이면서 졸이면 돼요. 다른 거 없어요.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. 어? 그치? 이게 무에서 좀 물이 나오고. 그렇지. 응. 지금 요 정도의 물이 나오면 이제 강불로 다시 해도 돼요.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, 그죠? 응. 그럼 이제 강불로 해요. 갱년만 완전히 녹은 다음에는 졸이다가 불 끄고 나가서 볼일 보고 와서 다시 또 졸이고 그러면 더 빨라요. 우리 딸기잼 하듯이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. 갱년선 온기간도 없이 다 녹았어요. 그렇죠? 그게 뭔데? 지금 좀 더 강불에서 계속 졸여주면 돼요. 뚜껑 열고? 그럼요. 아까 한 번씩 이렇게 슬쩍 아래위를 뒤지겨주고요. 많이 졸여졌잖아요. 그런데 국물을 이렇게 한 대 쭉 타고 흐르고 있죠? 더 졸여줘야 돼요. 더 졸여 보겠습니다. 계속 센 불로 해야 돼요. 절대 깨지지가 않았다는 거. 거의 물이 많이 졸았어요. 그런데 아직도 조금은 더 졸여야 돼요. 그리고 보면은 기포가 크지 않고 더 작지요. 수분이 많을 때는 이 기포가 커요. 잔잔해질 때까지.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지금도 강불이에요. 강불로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. 이때만큼은 해놓고 딴 데 가지 마시고 옆에 있어야 돼요. 이 마지막에 맛도 나고 색도 나고 해요. 여기서 좀 덜 졸여지면 맛도 좀 덜하고 색도 안 이뻐요. 사실은 물을 조금 더 크게 해도 돼요. 그런데 그러면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려서. 자, 거의 많이 이제 국물이 졸았어요. 그럼 남은 물을 제가 한번 또 떨어뜨려 볼게요. 자, 굉장히 많이 이제 뚝뚝 떨어지죠. 자, 국물을 떨어뜨려 보면 우리 연 마지막 테스트 할 때 같이 뚝뚝 떨어지죠. 이렇게. 그리고 이렇게 실이 생기잖아요. 다 된 거예요, 이제. 불을 끄고 이 안에서 식혀주세요. 5시간이나 하룻밤 정도. 그러면 식으면서 물이 약간 나올 수도 있어요. 그건 내일 아침에 물이 나면 한 번 더 다시 졸이면 돼요. 기다려 보겠습니다. 내일 아침까지. 자, 하룻밤을 재우고 나면 색깔도 더 이쁘게 들고 쫀득거리는 식감도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. 만약에 색깔이 너무 허옇다 싶으면 한 번 더 졸여주시면 돼요.
이렇게 차곡차곡 두세요. 그러면 이제 통에다가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내 먹어도 우리가 엿이 딱 붙듯이 지들끼리 붙어갖고 떨어지지가 않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어요. 지금 보니까 잘 떨어지네요. 잘 떨어져요. 이렇게 물을 우리가 3kg씩이나 해도 사실 졸이면 얼마 안 나와요. 조그매지네요. 얼마 안 나와요. 이렇게 해서 보관해 놓으면은 1년을 둬도 안 변하더라고요. 그럼 이 안에 연물은 버리나요? 아니요. 재사용해도 돼요. 굳어서 잘 퍼내기가 힘들잖아요. 그럼 불을 켜서 살짝만 녹여요. 그래갖고 유리그릇 같은데 담아놨다가 반찬할 때 써도 되고 뭐 떡가루 같은 거 찍어 먹어도 되고 상관없어요. 다 무전가가 다 완성되었습니다. 가을에 무가 보약이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간식으로 두고두고 잡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